4단계 판매, 외국에선 직접 판매로 통합니다. 공제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직접 판매, 새로운 유통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믿음을 사세요. 직접 판매란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상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소비자에서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이런 권유를 받은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으로 전환되어 사업하는 후원 사업을 말합니다. 즉 방문 판매, 통신 판매, 회원제 판매 방식 등의 장점을 결합한 신유통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판매, 선진국에서는 직접 판매로 통합니다. 처음 이러한 종류의 판매 방식이 시작된 것은 194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였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으로부터 시작한 이러한 마케팅 방법은 기술과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는 세계 소매 유통시장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채널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으나 외환 위기 이후 경기 불황 등의 원인으로 초기 불법 업체들에 의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례들과 금융 피라미드 등 각종 폐해가 속출하여 국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진,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판매가 아직도 일반 국민에게 다단계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판매의 양성화 계획과 함께 업체의 자정 노력으로 안정적 궤도에 진입하면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영업 확대와 국내 대기업의 진출 및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2002년 12월 공제조합이 설립됨으로써 건전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투기적 마케팅의 색출 등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소매유통의 10%에 육박하며 3조 원 시장을 웃도는 국내 직접 판매업이 더 이상 국민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 순기능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건전한 유통 채널의 일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단계 판매가 아닌 직접 판매라는 용어로 새로이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될 당시 멀티레벨 마케팅을 직역하여 다단계 판매로 사용하였고 이는 판매 형태가 아닌 조직관리 및 후원수당 지급 형태를 의미하며 피라미드와 다단계를 동일시할 만큼 직접 판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되자 네트워크 마케팅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선진 유통기법인 직접 판매 방식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업계의 정확한 표현과 법률적 용어로의 적정성, 범용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업계를 적절하게 대표할 용어에 대한 고찰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직접 판매가 이 업계와 산업을 대표할 만한 용어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 판매란 판매와 후원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바탕으로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판매원이 회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소비자에게 팔아 일정 소매 이익을 취하였으나 현재는 가입 조건이 없어지면서 누구나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소매 이익은 거의 없으며 단지 본인의 제품 구매나 하위 라인의 후원 활동을 지원하여 받는 후원 수당이 수익의 대부분입니다. 제품의 판매 행위 자체는 별도의 중간 대리점이나 영업점 없이 회원의 활발한 후원 활동을 통해 회사와 회원 간 또는 회사와 소비자 간의 직접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그 판매 형태에 있어 직접 판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단계란 후원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여러 단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판매 행위 자체에 대한 업계의 표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하 좌우 거미줄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나
상위 라인과 좌우 라인이 본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업계의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계를 대변하는 용어는 수당 지급 또는 조직 관리 방식의 범주가 아닌 판매 행위에 대한 구분으로 업계를 표시해야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대표성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직접 판매 연맹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라는 용어가 지역별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대면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단계 판매는 직접 판매 산업의 주요 요소의 하나입니다. 다단계 판매 자체가 판매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판매 사업에 있어 보다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 판매원을 관리하고 보상하는 여러 기법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직접 판매가 공인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직접 판매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업종에 대한 명칭을 직접 판매로 통용하는 등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직접 판매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가, 국내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과 기능을 인정받아 유통산업의 한 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세계 매출 3위인 국내 직판 기업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직접 판매로 우뚝 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용어를 변경한다고 해서 업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장소의 가게라도 인테리어가 달라지면 고객이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현재의 직접 판매를 제대로 표현하고 업계의 규모와 그 역할에 걸맞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